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안녕하세요. 자, CK 레이싱 팀 감독 김선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 신형 프리우스를 갖다가 오늘 제가 한번 운전을 하면서 신형 프리우스에 대한 그 느낌을 갖다 한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조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부분, 자, 테크니컬 코스,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존, 그 다음에 자이언트 코너, 이런 부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 신형 프리우스가 얼만큼 잘 버티시고 잘 갈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운전하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프리우스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좀 강력한 느낌, 좀 샤프해진 느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한 양 같은 전 구형 모델과는 달리 자, 좀 약간 샤프한 느낌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는 달리겠다라는 느낌도 약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옆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곡선이 좀 더 진 게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한 부분을 갖다가 좀 신경을 써서 만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공기저항 개수 자체도 이제 뭐 자, 지상고나 여러 가지가 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전 구형 모델과 다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나는 달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기존의 프리우스를 재밌게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프리우스를 한번 타면서 또 그 느낌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자, 조용하죠? 저희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지금 자, 모터로만 지금 돌아가는 부분, 충전 차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면은 자, 지금 조용한 실내 느낌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지금 시트에 앉아보니까요. 느낌이 약간 버킷 시트 같은 느낌도 약간 나면서요. 상당히 좀 편안하게 지금 다리 무릎 있는 부분, 허벅지 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자, 날개 부분도 상당히 괜찮네요. 전 프리우스보다 많이 낮아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거에 비해서 앞에 시인성도 상당히 좋네요. 지금 보면 A필러 사이로 지금 보이는 부분들, 양쪽으로 보이는 부분들, 앞쪽, 전방 자, 시야가 상당히 지금 많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트윈 미터, 지금 TFT 컬러. 딱 보자마자 전에 약간 그, 어더 침침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컬러 트윈 미터가 지금 장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위치마저도 좀 널찍널찍하게 해서 약간 좀 많이 예전보다는 좀 고급스러워진 느낌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버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쪽에 지금 앙증맞게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저 위쪽에 올라와 있었던 부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를 만들어주고 수납에 대한 부분들도 깔끔하게 처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공간 활용들 그리고 와이어리스 차지 같은 경우도 활용도로 갖다가 충분히 뭐 수납이나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 올려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운전자 중심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과 그 다음에 화이트의 배색 이런 부분들도 좀 깔끔해진 부분들 자, 여러 가지로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지금 일단 기존의 프리우스와 이제 어떤 점이 비교가 될지 한번 주행 출발하겠습니다. 초반의 가속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지금 천천히 한번 가보면서 일단은 차량의 승차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리막에서 이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이제 코너가 되겠고요. 자, 핸들링 스티어링의 느낌은 기존 프리우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손에 좀 달라붙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고요. 헤어핀 부드럽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랜스미션 쪽의 반응은 쭉쭉 이제 밀어주는 느낌이 제대로 지금 12트 미션의 느낌이 오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속도는 지금 한 96km, 94km, 80km대 부드럽게 돌아보고. 자, 코너링. 오! 차가 눕는 느낌에서 서스펜션도 잘 받아주는 부분들. 자, 복합 코너. 자, 왼쪽, 오른쪽 지금 복합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선 구간에서 한번 쭉, 자, 가속을 한번 해보면서 차량의 그 정숙성, 풍절임이라든가 MVH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는 한 120km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지금 직선을 쭉 한번 와봤는데요. 자, 풍절음 같은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쪽에서 소리를 갖다가 많이 느끼지 못할 정도.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코너링 감은 상당히 좋고요. 기존에 이제 프리우스는 토션빔 방식이었죠. 뒤에 서스펜션 방식이요. 그래서 토션빔에서 저희가 이제 더블 위시본으로 이번에 이제 개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세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쪽에 리어에서 잡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좋게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 조금 한번 하드하게 한번 공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은데요. 지금도 연속을 좀 심하게 한번 쳐봤어요. 얼마큼 반응을 받고, 자, 다시 바운딩 할 때 떨어질 때 느낌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 한번 본 부분이었고요. 이 차가 차량 강성이 지금 60% 정도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차량 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 지금 보면은 TNGA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 얘기를 하면은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자, 플랫폼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강성이라는 부분들은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코너링감이나 전반적인 서스펜션의 느낌을 약간은 좀 더 하드하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바로 드네요. 방금 전까지 트랙션 컨트롤 갖다가 사용을 해서 끄지 않고 주행을 했고요. 이번엔 트랙션 컨트롤 한번 꺼봤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한번 지금 스포츠 모드 바꿔볼까요? 자, 파워 모드로 지금 바꿨습니다. 자, 가속감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어우, 지금 승차감이 연속을 갖다 밟았을 때도 상당히 지금 나쁘지 않게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자, 탈출. 아, 습사 레이싱카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자, 안쪽 공략. 아, 이 정도 되면 바깥쪽으로 많이 밀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일단은. 자, 복합 코너에서 좌우 밸런스에 대한 서스펜션의 부분도 한번 느껴보셨고요. 자, 브레이킹 조금 더 강하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어우, 브레이크 담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이거는 흡사 강성에 대한 부분과 서스펜션, 아무래도 뒤쪽에 리어가 받아주는 느낌도 상당히 재밌는 드라이빙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위험하다고 느낌이 지금 들지가 않아요. 이 정도면 풍절음, 160km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의 풍절음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지금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지금 신형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프런트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좀 재미가 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너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서스펜션 세팅, 그 다음에 차량의 여러 가지 이제 밸런스에 대한 부분들, 자, 여러 가지 다 봤는데, 아무래도 기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 소감에서는 상당히 좀 진보가 됐다. 자, 오늘 인제스피림에서 저희 신형 프리우스를 갖다가 정말 재밌게, 정말 오랫동안 재밌게 좀 타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컨셉에 맞게 주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Beyond Possible, 그 다음에 Beyond Pleasure. 이거에 걸맞은 제대로 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기술력이 이번에 분명하게 퍼포먼스 차원에서 많이 올라갔구나. 그리고 정말로 재미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프런트 드라이브에 맞는 그런 차량으로 변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주행을 했던 차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타보시는 것도, 예, 추천드릴 만한 그런 차였고,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한 그런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우스와 함께 같이 한 저 김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so smart.
Toyota.